안녕하십니까. 메타 트레이더입니다. 오늘 영상은 왜 양방향 거래를 또 추세 매매, 피라미드 매매 이런 거래가 왜 메타포로만 가능한지 한번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일입니다. 5일이고 우리가 지금 현재 5일에 이 지금 점선은 제가 진입한 가격이 차트에 이렇게 표시가 돼서 나오는 겁니다. 보시면 바이가 0.32 여기에 들어가 있고 롱입니다. 롱 여기에 두 번째 0.1이 이렇게 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에 여기에 숏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0.5가 들어 있습니다. 거래 내역은 맨 밑에 이렇게 5일을 이렇게 보시면 나와 있고요. 지금 롱에 한 640불 정도 손실 중이고 숏에 한 1400불 정도 손실 중입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5일에 일봉 차트의 모습인데요. 보시면 지금 숏에 위에 숏 두 개, 밑에 롱 하나 지금 가운데 끼었기 때문에 둘 다 손실이겠죠. 정확히 보자면 박스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그려져 가지고 지금 이 박스 안에 움직이면은 수익이 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숏에 물량이 더 있기 때문에 얘가 이 박스 하단을 이탈해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이제 수익이 나기 시작할 거고, 만약에 롱으로 들어간다면, 롱이 만약에 진입하게 되면 이 상단에, 이 상단으로부터 지금 바이에 지금 여기에 0.3, 0.1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기준으로 들어가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주면 수익이 날 겁니다. 즉 위든 아래든 움직이면 수익이 날 거예요. 근데 현재는 숏의 물량이 0.1이 더 많기 때문에 내려와야 더 유리한데, 지금 어제 그제 오늘 지금 급등이 나와서 지금 이제 숏 마저도 지금 숏을 엊그제 들어갔죠. 숏마저도 지금 손실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이를 먼저 두 개 들고 있을 때에 빠졌잖아요. 손실 중이겠죠. 그 다음에 숏 들어가고 우리가 절대 손절하지 않는다 해서 바이의 물량을 물린 채로 숏을 더 물량 그 바이 롱의 물량보다는 좀 더 한 0.1 정도 더 진입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숏을 들어갔는데, 자 보시면 손절을 치지 않고 들어갔는데 다시 그 가격까지 지금 거의 근접해 있습니다. 얘는 오늘 이제 미장 열리고 뭐 12시 자정 이렇게 돼서 만약에 이 바이 물량 롱 물량에 온다면 저는 본전에 나올 생각이에요. 왜? 저는 지금 하방을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의 오일을 하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롱 물량을 본청 내지 약수익을 내고 나올 겁니다. 뭐 오지 않고 그냥 내려간다 하더라도 저는 숏의 물량이 0.1이 더 롱 물량보다는 더 많기 때문에 더 유리하겠죠. 그러죠. 아까 그러면 추세가 전환될 때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고, 자 이러한 전략을 쓰기 위해서 메타포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메타포를 쓰는 목적이 있을 거고, 이제 해외 선물을 이제 해외 선물 계좌를 보통 이제 많이 쓰실 텐데, 뭐 장단점이 여러 가지 영상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뭐 간단하게 몇 개만 말씀드리면, 첫째 증거금이 해외 선물보다, 우리는 이런 양방향 매매를 하려면 위든 아래든 튈 때마다 다시 롱으로 튄다면 롱이 단 0.1이라도 더 많게 더 진입을 해야 되고, 숏 물량은 그대로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또 숏 들어갈 때는 롱의 물량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단지 물량만 0.1 더 추가로 해서 들어갈 거고, 이렇게 전략을 매매를 하게 되면 단점이 첫째는 물량이 계속 늘어나게 돼요. 물량이 계속 늘어나지 않겠어요? 왜? 청산을 안 하고 계속 사기만 하니까 이 물량이 계속 늘어나는데, 해외 선물 같으면 증거금이 비싸서 그렇게 못 해요. 증거금 때문에 증거금이 엄청 비싸지 않습니까? 아무리 마이크로나 뭐 그런 거 절반 그런
상품을 쓰더라도. 근데 얘는 보통 이 해외 선물보다는 10분의 1 정도 싸지 않습니까? 증거금이. 자, 그리고 양 매수 롱 숏을 동시 보유가 가능하고, 그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용하는 거죠. 자, 오늘 중요한 거는 제가 오늘 이것 때문에 영상을 찍게 된 건데, 이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자, 지금 오일 같은 거 보면은 롱에 0.4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오일에, 지금 현재 오일에 0.4가 들어가 있고요. 롱이죠. 그 다음에 숏에 0.5가 들어가 있어요. 숏에. 자, 이렇게 되면 증거금이, 원래 해외 선물 치자면, 자, 증거금이 0.1당 10불이라고 그냥 계산해 볼게요. 원래는 훨씬 비싸겠죠. 그런데 아마 실제로도 증거금 한 이 정도 할 겁니다. 뭐 10불에서 100불, 100불이라고 잡아볼게요. 근데 100불 정도 안 할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 마진이 515불이잖아요. 제가 이 종목을 다 진입했는데도, 여기 보시면 이만큼 거의 진입했는데도 막 항상도들하고 파운드들하고 막 들어갔잖아요. 이 종목을 다 들어갔는데도 지금 515불밖에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훨씬 증거금은 쌀 겁니다. 자, 다시. 자, 0.1당 오일이 증거금이 한 100불이라고 볼게요. 100불. 근데 아까 지금 오일이 롱에 0.4잖아요. 롱에. 그럼 롱에 0.4면 증거금이 얼마가 써야 되냐면 400불이 써야 돼요. 400불. 그리고 숏에 0.5가 들어있기 때문에 증거금이 원래는 500불이 써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해외 선물이죠. 그러면 실제로 총 900불이 증거금이 사용이 됩니다. 실제로 해외 선물 같은 경우, 만약 계좌를 두 개 터서, 해외 선물은 동시 보유가 안 되기 때문에 계좌를 두 개 만들겠죠. 그러나 이거는 어찌됐든 증거금 총 900불이 쓸 텐데 이렇게 500불밖에 사용되지 않았던 거. 자, 실제로는 증거금이 얼마가 쓰이냐면 메타포에서는 100불만 사용이 됩니다. 100불만. 롱하고 숏하고 상쇄가 되는 부분 있죠. 롱이 0.4, 숏의 0.5, 그러니까 0.1 차인데 이 0.4, 0.4 이 물량이 같잖아요. 롱, 숏. 그러니까 움직이든 위든 아래든 이 손실이나 뭐 변동은 전혀 없겠죠. 물량이 같으니까. 롱이 1, 숏 1 움직여도 뭐 손익이 없고 똑같겠죠. 단 이 차이, 숏의 0.1 물량에 있는 이 100불만 증거금이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타포를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장이 움직일 때마다 불타기를 하거나 또는 손절하지 않고 물량을 계속 사더라도 부담이 없는 게 증거금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돈이 무한정으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의 나의 자금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래서 메타포의 이러한 제도를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된다. 만약에 지금 롱에 0.4가 있잖아요. 아까 지금 실제로 오일에 롱에 0.4가 있고, 그 다음에 숏에 0.5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플러스 롱에다가 0.1, 똑같이 0.5, 0.5로 갖게 되잖아요. 롱 숏이. 그러면 증거금이 빵이에요, 빵. 증거금 전혀 이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플러스 마이너스 현재의 손실이 더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는 않지만, 이렇게 위에 이제 적당한 자리까지 이동을 전혀 무리없이 이제 이렇게 끌고 갈 수가 있죠. 이것도 이제 우리가 매매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양방향 매매는 메타포로 매매를 할 수밖에 없다. 충분히 자금 활용 차원에서도 그렇게 한번. 그래서 우리가 수량, 결국에는 수량 싸움인데, 놓고 빼고 본청하고 추가적으로 피라미딩 추세를 만나게 되면 더
추가적으로 추가 진입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이런 추세 매매, 피라미드, 불타기 매매, 양방향 매매를 해야 되는데 이때 활용되는 계약수라든가 거래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메타포가 밖에 없다. 해외선물로는 만약에 해외선물로 했다가는 돈이 부족해서 못해요. 물량을 더 사고 싶어도 증거금이 부족해서 못 사거나 뭐 이런 사태가 오겠죠. 그래서 메타포로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재 5일 좀 더 올라오면 현재 롱에 있는 물량 좀 번창할 거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숏에 0.1이 더 추가되는 추가가 되는 그러한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굳이 손절할 필요 없이 그냥 차분하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일봉 차트인데 여러분 일봉 차트니까 이게 되게 답답해 보이잖아요. 이 박스 막 한 달 내내 가고 이걸로 언제 수익이 나냐. 여러분 이게 지금 현재 이게 주봉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추세가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박스를 그렸어요. 박스를. 얘가 다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얘가 다시 이렇게 빠질 수도 있고 이 변동폭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변동폭을 만나면 수익권은 무조건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좀 일봉 차트를 아까 봤을 때 좀 답답해 보이지만 이렇게 조금 차분하게 추세 매매 이렇게 하다 보면 위로 가면 위로 좀 더 사면 되고 아래로 가면 아래로 좀 더 사면 되고 그러니까 주봉을 보니까 아직 시작이다. 박스다. 우리 지금 박스에 있기 때문에 약간 손실이 좀 있는 거지 방향만 움직이면 언제든지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또 차분히 지켜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